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 진로 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입니다.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.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시내 중학생 40명이 지역의 한 은행을 찾아 직접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기도 하면서 은행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. 예금이나 저축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강의 듣고 나왔고 뭐 환율, 뭐 그 주식 같은 것도 하고 보험 같은 다양한 업종을 한다는 생각에. 대구시 교육청이 마련한 현장형 진로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금융뿐만 아니라 승마, 제빵, 극단, 복지단체 등 20개 직업이 참가했습니다. 그러나 학생 수에 비해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사들이 직접 체험장을 구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체험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학부모에게 부탁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.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래 애들이 그 직장 체험이라는 워크 체험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잡담들은 없거든요. 계속 요청하고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참 힘들거든요. 일이 너무 많으니까.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일터 또는 관공서 또는 관련되는 기업에서 적극적인 교육 기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진로 체험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2년 뒤면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체험 방식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. 여기서 지고.